안녕하세요. 디바이스성 수상원장입니다. 오늘 스타일은 아이돌 걸그룹 중에 아이린이라고 하는 가수 있죠? 그 히메컷. 오늘은 히메컷 스타일을 한번 연출해 볼 텐데요. 아무래도 이제 저는 미용사다 보니까 히메컷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뚝 느낌. 일본 애니메이션 같은 영상을 보게 되면 뚝 잘린 긴머리인데 단발 느낌, 두툼한 느낌의 형태, 얼굴을 좀 작아 보일 수 있는 히메컷을 요즘에 조금 많이 하더라고요. 히메컷 느낌에서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아이돌 그룹 중에서도 하고 나오시는 스타일도 있으실 거고, 연예인들도 많이 하고, 일반 초등학생들, 뭐 성인분들도 굉장히 히메컷을 선호하신 분들이 있는데, 오늘은 제 방식대로 한번 제 스타일대로 한번 히메컷 느낌 연출 한번 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잊지 않으셨죠?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분모를 먼저 좀 할게요. 귀여운 스타일을 할 때 이런 히메컷 느낌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좀 오늘 섹시한 느낌의 그런 더블커트한 느낌인데 히메컷을 좀 표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약간 단발 느낌인데 조금 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더 엣지 있는 느낌으로 형태를 한번 만들어볼게요. 섹션을 먼저 나누겠습니다. 흰 라인부터 나눌 건데요. 이 느낌, 지금 이렇게 사선, 앞머리를 굉장히 많이 뺀 느낌으로 사선으로 형태 해봤습니다. 이 느낌이 오늘 이렇게 단발 스타일의 느낌에서 좀 길어지는 히메컷 느낌으로 한번 연출을 해볼 텐데, 굉장히 뚝 자르면 재미없잖아요. 여기에서 레이어드를 조금 주면서 저는 이 부위에서 엘베이스적인 느낌을 좀 줘서 좀 가벼우면서도 이렇게 앞이 좀 길어지는 느낌의 형태를 한번 내볼 거고요. 뒷머리는 그냥 가볍게 레이어드 연결한다 느낌으로 커트를 하겠습니다. 섹션은 이런 식으로. 이 머리 저도 이제 준비하면서 층을 어떻게 하면 더 예쁠까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냥 또 저는 아무래도 컨텐츠 자체가 이용하시는 분들과 기술적인 거를 좀 공유도 하고 스타일도 공유를 하잖아요. 형태를 오늘 어떻게 잡을까 고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냥 이걸 뚝 자를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히메컷은 아무래도 그냥 뚝 자르는 맛으로 하는 편 같은데, 제가 봤을 땐. 근데 저는 여기에서 좀 더 재밌는 느낌으로 한번 커트 해볼게요. 색전을 먼저 이렇게 앞쪽과 뒤쪽 느낌, 블럭 느낌을 크게 나눴습니다. 지금 일자머리인데요. 빗라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레이어드를 연결한다 느낌으로만 스타일을 한번 해볼게요. 앞쪽 느낌에서 층이 이렇게 연결되진 않겠죠. 층이 연결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빗라인에서 좀 고운 층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언더라인 같은 경우에는 층이 좀 없는 스타일로 형태를 하겠습니다. 길이감을 최대한 살릴 거기 때문에 저는 일자라인으로 한번 잘라볼게요. 지금 웜랭스적인 느낌이 강한 머리이기 때문에 자, 머리 라인으로 잘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 햄 라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라운드성으로 따라가지지 마시고 그냥 살짝 빗으로 안쪽으로 말아준다는 느낌으로 커트를 해주시면 원랭스 자르실 때 커트선이 들어가 보인다 이런 느낌이 좀 덜 드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짝 좀 당겨준다 느낌으로 약간요, 아주 살짝 그런 느낌으로 커트해 주시면 조금 더 머리손이 안정된 느낌으로 커트를 할 수 있으실 겁니다. 미들라인에서 이제 층을 낼 건데요. 미들라인에서는 보티컬 느낌으로 90도 연결한다 느낌으로만 하겠습니다. 근데 층은 전체적으로 너무 많이는 안 낼 거예요. 그냥 연결한다 느낌만 할 거기 때문에 길이를 너무 짧지 않게 잡아주시고 커트해 주세요. 90도 느낌으로 저는 이 정도. 여기에서 다시 이제 연결하시면서 라인 들어가 보겠습니다. 쭉 끝에 가이드 체크하시고요. 라운드성으로 조금 돌면서 해보겠습니다. 쭉 끝에 느낌 여기까지 맞죠? 90도 느낌으로 사이드에서 약간 디렉션, 타지는 느낌을 방지하기 위해서 약간의 디렉션 하겠습니다.
반대쪽 부분도 동일하게 커트해주세요. 동일하게 사이드 부분, 사이드 끝쪽 부분은 약간 드랙션 이런 식으로 커트를 하셨다고 그러면 약간 호리존탈 라인 섹션으로 체킹을 한번 해보세요. 체킹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부분이 약간 라운드성으로 잘랐기 때문에 약간 라운드적인다라는 느낌이 조금 드시면 안 자르셔도 되는데 양쪽을 체크하시면서 어떤 부위가 조금 더 길어졌는지 체크하시면서 자르세요. 저는 이쪽이 조금 더 기네요. 여기가 좀 길었네요. 오케이. 이제 양쪽의 길이가 맞네요. 이 정도까지 커트 선을 내셨다고 하면 오버라인 동일한 느낌으로 레이어드 하겠습니다. 연결 이 정도까지. 그러면 층 자체가 이 정도 올라왔죠? 약간 이 부위에서는 피봇한 느낌으로 쪼개듯이 피봇으로 가겠습니다. 가이드 꼭 체크해주세요. 돌면서 동일하게 사이드 부분까지 잘라주세요. 이 사이드 부분은 굳이 이제부터는 홈케이블 신경 안 쓰셔도 되죠. 윗 가이드에 맞춰서 어차피 밑라인에서는 디렉션을 해줬기 때문에 굳이 좀 편안하게 자르셔도 됩니다. 동일하게 자르겠습니다. 빗질을 이렇게 해보시잖아요. 빗질을 해보시면 가장 윗라인의 느낌, 오버라인에서 가장 끝라인 내려오는 부분 있죠? 이 부위가 조금 무겁다는 느낌이 더 드실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거, 다시 오버에서 90도보다 조금 더 각도를 올려서 커트를 하는 방법도 있고 질감 처리하는 방법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층을 조금 오버해서 잘라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90도 느낌이라고 했으면 조금 더 각도를 올리겠습니다. 이 정도 올리셨죠? 그러면 조금 더 무거운 느낌이 나오시는데 이 부위 체크해서 자르겠습니다. 여기서 끊지 마시고 한 번 더 올려서 한 번 더 올려서 끝에 무게감 조금 더 그리고 한 번 더 윗라인 90도까지 지금 보시게 되면 두상 각도 90도 느낌으로 해서 90도, 90도 라인 이렇게 연결하면서 커트를 이어나가 봤는데요. 이렇게 하시게 되면 무게감, 가장 끝에 라인에 있는 무게감이 좀 빠진다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저는 이런 식으로 커트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좀 전에 잘랐던 무게감. 동일한 방법으로 이어서 자르겠습니다. 반대편도 동일하게 자를게요.
이런 식으로 자르시게 되면 윗라인의 무게감이 조금 잘랐을 때 무게감이 좀 빠지면서 레이어드가 진다는 느낌이 조금 들더라고요. 뒷라인을 모두 다 자르셨다고 하면 이제 옆라인으로 오시잖아요. 옆라인으로 오시게 되면 이 부위 있으시죠? 이 부위 뒷라인까지 연결해서 레이어 준 부분 있죠? 그 부위 레이어드 연결해주세요. 반대쪽 부위도 동일한 느낌으로 커트해주세요. 느낌? 좀 전에 자른 가이드 있죠? 그 가이드에 맞춰서 레이어드 사이드 한 번에 잡고 커트할게요. 층을 이런 식으로 저는 한번 내봤고요. 네, 뒷머리는 좀 이따 말려서 자를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핀셋으로 고정한 다음에 동일한 느낌으로 자르면 재미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좀 더 길고 이쪽은 조금 더 짧은 느낌의 약간의 언밸런스 한번 해보겠습니다. 느낌 그대로 가이드 잡으신 다음에 저는 이 정도에서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자르시고 한번 턱선에 한번 대보세요. 이 정도 느낌으로 잘랐구나 느낌이 오실 거예요. 이 상태에서 약간의 엘리베이션 한다는 느낌으로 라인을 조금씩 올라가시면서 커트하시는 게 중요하세요. 약간 디렉션 방향은 뒤쪽으로 살짝 당겼습니다. 조금 더 각도 올렸죠? 여기서 내려볼게요. 쭉 보시고 가장 윗라인까지 모두 다 디렉션에서 자르겠습니다. 여기까지 모두 다 자르셨으면 이제 레이어드가 한 이 정도까지 형성이 됐다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이 정도까지 형성되는 게 느껴지시죠? 층은 뒷머리만 조금 더 있다는 느낌 드실 겁니다. 반대쪽 라인은 조금 더 긴 느낌으로 커트할게요. 보시게 되면 이제 옆 라인에 반대쪽 느낌과 동일한 느낌으로 라인을 엘리베이션 하시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길이는 조금 더 길게 자르고 있어요. 아무래도 디렉션이 길기 때문에 조금 더 긴 느낌으로 자르고 있겠죠? 이 정도까지 엘리베이션 해주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조금 너무 길어져서 저는 조금만 더 자를게요. 다시 좀 더 자르겠습니다. 어차피 디렉션 할 거기 때문에 동일한 방법으로 커트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션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런 느낌으로 되겠죠. 오케이. 이 정도까지 자르셨다고 하면 내리신 다음에 얘를 한번 해보시고 어느 정도 길어졌는지 체크해보시고요. 너무 길어졌다 싶은 머리는 라인을 조금 자르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까지 잘랐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자르셨다고 하면 저는 일단 드라이를 한번 하고 질감 처리 마저 진행해 볼게요. 그대로